자, 요즘에 BBIG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새로운 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들, 그쪽 산업에 대한 투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정답인가? 그게 경제적이고 진짜 정답인지 여기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실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교수님 아주 도발적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주실 텐데. 제목이 뭐였더라? 재밌게 보려고 한 거예요. 네. 환경을 지키는 거는 콘덴싱 보일러가 아니다. 아. 네. 요즘 이제 뭐 광고 있잖아요. 네. 부모님 댁에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건 이제 옛날 거고. 네. 요즘은 이제 그 유지태 씨인가가 아마 나오셔서 우리 아빠는요, 뭐 환경을 지키고요. 뭐 하시는데? 지태 씨 우리 옆집이었어요. 아, 그래. 뭐 하시는데 아버지 그랬대. 아빠는 콘덴싱 보일러 만들어요. 뭐 이런 광고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602호. 아니 호수까지 공개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아파트인지 알 수가 있나? 뭐. 몇 동인지. 602호.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 환경 관련된 네. 최근에 그 산업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짚어주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럼 한번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부 펀드, 그 다음에 정책 자금들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또는 환경 산업으로 많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필드에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환경 산업이 뭐예요? 하고 네. 다시 되물으면 네.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일부는 환경산업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산업이라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만 환경산업이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진짜 환경을 정확하게 지키는지 아니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또 정확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의문점 속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네. 환경산업에 대한 나름대로 그 프레임을 좀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환경은 오래전부터 가장 경제학자들이 많이 담론을 나눴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에너지 수급이라는 것도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아주 지극히 경제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결정할 때 네. 어떤 단계로 경제적인 판단을 하나하나 해서 결정했는지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슬라이드 2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목은 네. 얘기해 주셨으니까. 먼저 제일 먼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건요.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릴 네. 텐데. 혹시 오디오 듣는 분들 위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슬라이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아직도 팟캐스트로도 진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많이 들으세요. 네. 네. 자, 1단계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에너지원을 에너지원을 가져와서 전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는 발전소를 돌릴 에너지원을 배송해 와야겠죠. 네. 운송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환경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는 그 운송비용도 즉 에너지를 배송하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지도 비교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데 네. 발전소 돌리려면 석탄이든 석유든 뭐 우라늄이든 뭘 들고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도 우리가 에너지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에너지를 쓰는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장표는 1000MW 이라는 그 규모의 발전소를 돌리는데 연간 사용되는 연료량을 비교해 드리는 건데요. 네. 만약에 1000MW 이를 석탄으로 돌리려면 석탄을 얼마나 싣고 와야 되냐 하면 220만 톤을 싣고 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똑같은 1000MW 이의 발전소를 석유로 돌리려면 150만 톤을 싣고 오면 되죠. 석탄에 비해서 한 뭐 3분의 2 정도 배송비가 들겠죠. 자, 그러면 LNG는 얼마냐? 1100톤이고요. 네. 1100만 톤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110만 톤이고. 네. 원자력으로 만약에 싣고 온다라고 하면 20톤이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원자력 우라늄을 20톤 갖고 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이 우라늄을 20톤 가져와야죠.
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뭔가 에너지원을 실컬해야 되는데 네, 네. 우라늄 같은 경우는 20톤이고 석탄 같은 220만 톤을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같은 발전량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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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1000MW 이라는 발전을 얻어내려면요. 네. 한 자, 그런데 이렇게 만 배 아니다. 10만 배 차이가 나는 거구나. 네, 네. 그 정도 네.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원료를 들고 왔어요. 네. 그럼 원료를 들고 온 다음에 발전소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두 번째 단계 보시면요. 이제 운송해온 것으로, 운송해온 에너지원으로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발전소를 지을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 여러 비용들이 있는데 네. 아주 엔지니어적인 건 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부지를 예를 들어서 태양광으로 1000MW 이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얼마나 필요하냐면 이걸 몇 헥타르 그러면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환원해 왔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몇 개 지을 부지가 필요하냐면 151개 지을 부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태양광으로 1000MW 이를 얻으려면요. 네. 그런데 풍력으로 하려면 훨씬 줄어듭니다. 51 그 개의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 부지만 있으면 돼요. 태양광의 3분의 1.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로 하려면 그냥 월드컵 경기장 하나를 지을 부지가 필요한 거죠.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원전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뭐 다 어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제일 비싼 게 뭡니까? 뭐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바로 땅이잖아요. 아, 우리나라에서? 예.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MW 이라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규모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으로 하려면 네. 우리나라에서 과연 상암 월드컵 경기장 151개를 단일 부지로 조성할 부지가 남아 있느냐? 라고 했었을 때 진짜 그런 현실적인 문제부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원료를 배송하는 거 한번 비교해 드렸고 네. 원료를 배송해서 그 배송해온 원료를 바탕으로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발전소 짓는 비용을 한번 비교 드렸죠. 네. 자, 그다음 3단계 한번 보시면 3단계는 이제 발전소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발전기를 돌리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이 또 차이가 큽니다. 제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하고 대형 발전소 보일러나 터빈들의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 드리려고 다 적어왔는데요. 네. 양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불을 밝히려고 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양초는 불을 밝히는 효과보다 다른 데로 에너지가 유실되는 비율이 너무 큽니다. 뭐 열에너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열에너지가 제일 크죠. 네. 사실 거기다가 계속 뭐 뜨거운 거 갖다 대고 있으면 뭐 철도 녹을 정도로 계속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양초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불을 밝힌 데 쓰는 에너지 효율은 1%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내연기관. 우리 지금 뭐 그 전기차부터 해서 네네네. 이런 게 이슈가 되는데 네. 내연기관도 사실 엔진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네. 우리는 그걸 운동에너지로 활용하려는 건데 쓸데없이 엔진만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냉각기 쏟아붓고 하는데 그럼 내연기관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나 되느냐? 15%에서 25%밖에 안 돼요. 아, 그밖에 안 돼요? 네. 아. 그러면 대형 발전소, 그러니까 국가가 건설하는 초대형 발전소의 터빈하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자, 터빈 같은 경우는 40에서 45%고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그다음에 대형 발전기가 98에서 99%입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네. 그러면 태양광 전지는 얼마나 되느냐? 제가 장표에 적어 놓은 것처럼 20에서 30% 수준이 지금 현재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태양광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네. 그거를 다시 이거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전기 거예요. 에너지로 바꾸는데 네. 효율이 20, 30%예요? 예. 그러니까 태양광이 원래 담고 있는 에너지의 전체 크기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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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 실제 우리가 뽑아서 전기로 추출하는 거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발전소를 지었을 때 그 안에 발전기 돌리는 터빈의 기술 또는 발전기를 돌리는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R&D들도 지금 많은 편차가 좀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그 전기를 계속 원활하게 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수급을 할 때 우리가 낮 시간에는 전기를 많이 쓰겠죠. 공장도 돌려야 되고 낮에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사무실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는 전력 공급량을 많이 해야 되고요. 밤 시간에는 오히려 전력 공급량을 많이 하면 손해예요. 전기가 자꾸 유실되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전기를 사용하는 어떤 그 시간대마다 전력을 적정하게 공급하는 방법론들이 다 제일 싼 방법이 다른데,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가장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전력량은 석탄이나 원자력 또는 석유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왜냐하면 아무리 전기를 안 써도 이 이상은 반드시 쓰더라라는 그 어떤 양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니멈. 그거는 원자력으로 그 전력을 확보했을 때 제일 가격이 저렴한 거죠. 원자력은 무슨 이게 가스레인지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돌리면 계속 돌리는. 한번 돌리면 계속 돌리는 거예요. 세웠다 다시 가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과 석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하루에 제공하는 전력의 기본값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그런데 낮 시간에 오늘은 낮 기온이 굉장히 올라가서 일순간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그 일일 피크치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비싼 에너지원 LNG를 쓰거나 아니면 숨은 여는 거죠. 네. 수력 발전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 일순간의 피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네. 그때 일순간의 피크를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전되는 거예요. 그냥 과부하 걸려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전력을 국가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원자력만 다 썼거나 아니면 뭐 수력만 다 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자력, 석탄, 석유, LNG, 수력을 골고루 활용했던 이유는 하루에 가장 저렴하게 에너지 수급을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죠. 네, 네.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가만 종합을 해보시면, 에너지원을 배송하는 비용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와서 발전소를 설립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전소를 설립한 뒤에 발전소를 가동할 때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렇죠. 네 번째는 하루 일과 동안 에너지를 적정하게 시간대별로 공급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론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 입니다. 그 다음 장표 보시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지면서 에너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네. 바로 뭡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2018년도에 집계됐던 내용을 보시면 한국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뭐 네 번째인 거 보이실 겁니다. 예.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은 물론 시장 규모가 큰 중국이나 미국이나 인도, 여긴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긴 합니다만 상승 추세를 봤을 때는 한국 얼마 있습니까?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22.8%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얼마 네. 언제부터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그 사이에도 이렇게 늘었어요? 네, 그럼요. 또 많이 신경 쓴 것 같은데 우리는. 많이 신경 쓴 게 이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데도 그냥 배출하는 게 이제 아니라 돈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발전을 해서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도 비용을 치러야 되니 네. 그 부산물에 대한 대가는 얼마인지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거를 우리가 에너지 주력으로 삼을지를 고민하기 위해서요. 네네. 그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앞에서는 마치 앞에 1단계, 2단계를 보면 야 원자력 꼭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6단계를 보면 네? 이게 꼭 원자력이 또 싸다고 볼 수가 없어요. 보시면 에너지 관련 폐기물 관리 비용인데요. 네. 지금 옆에 제가 사진 하나 가져온 건 뭐냐면 핀란드에서 원전으로 그동안 사용해서 사용하는 데 있던 고농도 폐기물 이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네. 정말 우리로 따지면 63 빌딩 규모의 지하를 뚫은 거죠. 지하를 뚫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보시면 그냥 뚫은 게 아니라 옆으로 계속 돌고 도죠. 예. 그 네. 지하로 내려가는 게 거의 뭐 이렇게 나선형으로 위도를 만들어 가지고 네, 갱도를 파 놓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렇게 깊이 파 가지고 네. 그 어떻게 보면 몇백 년을 보관해야 될지 얼마까지 보관해야 될지 모를 이 원자력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그 비용은 원자력이 그 앞에 있는 어떤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제 2040년까지 전 세계 노후 원자력 폐로 비용을 보시면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폐로 비용이 많이 안 든 게 우리는 아직 원자력 발전소를 대부분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 이제 폐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얼마예요? 거의 50배 가까운 비용을 감내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지구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지금 뭐랄까요? 원자로 폐기물을 보관하는 설비를 만들 때도 엄청난 지구 환경을 쓰고 엄청난 설비를 또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단계를 골고루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에너지 정책이고 예. 진짜 친환경이 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뭐 에너지 단가가 어디가 얼마 싸대 이것만 봐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 태양광이 뭐 패널 가격이 얼마로 떨어졌대 이런 것만 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이 앞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정말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인지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자, 먼저 바이오매스부터 좀 가져왔습니다. 네.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곡물, 감자류, 사탕수수, 사탕무에서 우리 석유화 같은 거를 추출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한참 유행하다가 요즘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바이오매스죠? 그 이유가 있어요. 네. 바이오매스가 이제 여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바이오매스로 이용할 수가 있고 가축 분뇨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술이 개발됐는데 네. 문제는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나름대로 채산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에너지어를 산출하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봤더니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이오매스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안 해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다음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장표 보시면 지금 뭐 이게 유채, 콩, 보리, 옥수수, 나무, 볕짚 뭐 이런 것도 물론 음식물 쓰레기도 이용하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뭔가 농작물을 재배해야 된다라는 게 이 흐름에서 보이시죠. 그런데 네. 농작물을 재배할 때 바이오매스 농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네. 자, 이게 대표적인 바이오매스 재배 단지의 사진을 하나 가져온 건데요. 얼마나 조밀한지 감 오시죠.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아주 밀도 있게 재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이 생산을 해야지만 업자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람이 먹는 건 이렇게 재배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재배하려면 지력이 유지가 안 되니까 화학비료 넣어줘야 되고 농약을 엄청 써야 되는데 그럼 사람이 못 먹어요. 이렇게 하면 또 맛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이오매스는 그렇게 재배해도 되잖아요. 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바이오매스의 재배단지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양과 화학비료의 양은 일반 우리가 먹는 것에 재배할 때 10배 이상이거든요. 네. 그럼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그 화학비료라든가 농약 성분이 다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다 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매스는 대기오염을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으로 바꿨을 뿐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른 환경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볼까요? 풍력입니다. 네. 풍력이 이제 또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태양광에 비해서 우리가 단위 면적당 조성 비용을 들였을 때 1000메가와트 이 산출했었을 때 3분의 1의 단가가 든다고 아까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몇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일단 주거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 구리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전선 깔아야 되는데 구리 사용하고 이것도 지구 환경을 쓰는 거잖아요. 송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어디겠습니까? 장애물이 없는 굉장히 오지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따지면 어디예요? 산바다. 산, 바다 한가운데. 저 네. 대관령 이런 데죠. 그래서 저 원거리에서부터 여기까지 풍력 그 에너지 원을 끌고 오는 데 드는 비용이 좀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건데 풍력을 함에 있어서도 완전히 친환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인근에 살고 있던 조류나 이런 저기 야생동물이 폐사를 많이 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 우리 인간을 듣지 못하는 고주파수 대역에 뭔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제 야생동물이 알을 낳는데 이게 다 폐사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많은 네네네. 거죠. 그다음에 통신 간섭 현상인데 이거는 기술 발달이 많이 돼서 많이 해결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은 풍력을 전 국토에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질 때문입니다. 바람이 계속 좀 세게 불어줘야 되는데 바람이 그 지속적으로 연중 불어야 되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불어야 돼요. 아, 거꾸로. 예, 갑자기 이쪽으로 불다 갑자기 이쪽으로 불면 그러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계속 바람이 부는 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데는 아유 북유럽이죠.
그래서 북유럽에 가면 그렇게 풍력 발전이 많은 이유가 바람의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북해 같은데. 예, 맞습니다. 한쪽에서 계속 불고 연중 계속 불고. 네. 바로 그래서 풍력도 굉장히 유의미한 대안인데 이런 바람의 질을 고려해서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 원거리에서 전력을 끌고 오는 데 들어가는 단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 조력 보겠습니다. 조력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조력은 위도가 40도에서 60도 지점에서만 거의 실질적으로 가동을 할 수가 있어요. 조속 간만의 차이가 큰 곳들인 거죠. 네. 그리고 네. 예, 조류가 바뀔 때만 가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조력 발전의 가동률은 2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설비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발전 설비인 거고요. 네. 그리고 조력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이냐 이것도 아닌 게 근처 해수 온도가 좀 상승해요. 그래서 인근의 어패류들이 또 폐사하는 경우가 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지금 친환경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많이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친선관계가 유지되면 러시아의 저 값싼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들고 오면 우리 산업의 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 소리를 많이 하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설비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제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기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기를 그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환경도 지켜야지만 그걸 같이 고민하는 와중에 앞부분 얘기를 드린 건데 파이프라인을 까는 건 어떤 효과냐면 뭐 에너지는 싸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어떤 상황이다 외교적으로는 종속돼 버려요.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 네. 2006년 1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그 천연가스 가격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끊어버렸어요. 우크라이나가 가격 협상에서 끌려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2006년 11월 달에 그루지아가 러시아 장군을 하나 체포했습니다. 장군이 이제 술 먹고 횡포해가지고 그랬는데 러시아 장군을 그루지아가 체포했다는 이유만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됐느냐? 보복으로 천연가스 가격을 두 배로 올렸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에 네. 우리가 많은 것들의 핸들링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물론 천연가스 깔고 그다음에 다른 그 얘네들이 밸브 잠갔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에너지원을 같이 확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수도꼭지 있는데 우리가 집에 우물 안 파놓는 이유가 뭐예요? 우물 파는데 돈 들잖아요. 돈 들잖아요. 수도 끊기면 어떻게 하라고 대비하기 위해서 그거 파놓으면 돈 들거든요. 그럼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비용은 구축하는 비용대로 들고 원자력이나 수력이나 아니면 풍력을 또 만들어 놓는다? 이건 두 배의 비용이 드는 겁니다. 네네네. 다른 나라들도 생각이 없어서 그걸 대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최근 들어서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1메가와트 아워를 달성하는 데 들어가는 단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2010년하고 2017년도에 국제 에너지 그 재생 에너지 기구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태양광 보시면 어떻습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에. 네,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우리 저기 그 생물연료, 화석연료를 말하는 겁니다. 화석연료 가격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죠. 네. 물론 이건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가장 용이한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아까 제가 뭐 보여드렸어요? 땅 넓은 나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진짜 매시브하게 대량 생산으로 태양광 패널을 구축해서 저 고비 사막 근처에다가 쫙 깔아버리면 충분히 단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비용도 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평균이 태양광 발전이 1메가와트 아워에 네. 100달러가 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 단가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태양광 같은 건 중단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쪽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원자력이나 뭐 지금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일순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앞부분에 보여드린 거고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냐? 그 다음 장표 보시면 저도 이게 재작년부터 하나하나 발표돼서 충격이었는데요. 저게 뭘 것 같으십니까? 제목 나와 있죠. 아주 투명한 저 뭐 유리 조각? 투명한 태양광 패널 전지예요. 자, 저 정도 투명한 태양광 패널 전지가 지금 이거는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개발 완료했다고 발표한 건데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8군데에서 개발 완료돼 있고 작년에 우리나라 울산과기대에서도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 기초 단계 완료됐다고 했어요. 자, 그럼 저거 어디다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집에
건물에 밀착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은 채산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수정 단계로 오면 어떻게 에너지 수급이 바뀔 가능성도 있냐면 그 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자 왼쪽 게요 전통적인 에너지 수급 방식이에요. 어떻습니까? 발전소에서부터 에너지를 공급해서 일반 집까지 공장까지 보내는 방식이죠. 네.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선 고압 배송선을 깔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 투명한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을 기술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정 단계로 오면 오른쪽처럼 바뀌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발전소 중에서 일부는 없애도 돼요. 근데 일부는 비상용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이런 태양광 발전했다라고 또 발전소 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부는 놔둬야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 자세히 보시면 건물마다 전력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3프로 TV 사무실이 있는 이 빌딩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일조량이 제일 좋다. 그러면 여기 유리창이 전부 패널, 태양광 패널이라고 했었을 때 1시부터 3시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전지가 완충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뒤에 건물, 그늘진 건물에다가 그 남은 잉여 전력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3시부터 5시는 그 뒤 건물이 어떻게 보면 일조량이 더 좋을 경우에는 거기서 완충하고 남은 전력을 이쪽 건물로 보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건 뭐 아직까지는 실현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네.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학자들과 미래 담론을 나눌 때 이런 네.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네. 환경산업을 논의할 때는 바로 이런 관점, 경제적인 관점을 해야 된다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말씀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막 새로 막 굉장히 각광하면서 막 관심들 많이 갖고 투자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는 뭐 태양광, 이제는 뭐 딱 풍력 단절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다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하루에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하는 방법은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만 쓸 수도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풍력이 더 비중이 높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강원도도 풍력이 더 높을 수가 그렇죠. 있지만 서울은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전방위적으로 에너지를 전 국토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산업 경쟁력도 유지하면서 이산화탄소 발출량도 줄일 수 있는 원활한 방법들은 고루고루 적정한 방법의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쓰고 네. 전통적인 방식도 우리가 가격에 좀 더 합리적인 단가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일단 오늘 전반부의 결론 여러분 함께 예. 들으셨고요. 다음번에는요. 네. 이 앞부분은 지금 환경산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다뤄드린 거고 뒷부분은 진짜 환경산업은 따로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아. 네. 진짜 지구를 지키는 산업은 따로 있다. 그 네.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얘기는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염승환 차장이 또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종호 교수님 대단히 재밌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